호시가 왔네. 야, 왔어? 아니, 뭐, 호치민에 같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안 해? 아니. 안 올라왔어? 네. 아, 힘들지? 다시 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갔다가 있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차는 어디서 온 차야? 그 곰이 부른 거죠? 아, 곰네 차구나. 네. 내 영상 앞에 그 광고 나온 차. 오빠씨는 이제 저가 집으로 가야 되죠. 24일이 결혼식이고 23일이 전야제예요. 이따 봐. 이제 결혼식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처갓집 식구들하고 뭐 친해져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 집에서 머무르지 않고 오빠씨 처갓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기거할 거예요. 그리고 뭐 막히는 문제나 뭐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또 저희가 투입해서 풀어나가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니까요. 거기까지 가서 이제 아내도 보고 할 겁니다. 결혼식 준비할 거예요. 아이 큰일 났네. 또 소주 한 박스하고 맥주 두 박스 가져왔네. 아니 새가 여기다 집을 줬어. 아 나 이놈 새들 진짜 볼라는 건 아니겠지 설마. 일단 새끼 한 배 내려서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함부로 막 치우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새도 삶이 있기 때문에. 큰일 났네 이거. 세 박스 나왔네. 술이 어디, 고시기가 다 먹고 왔는데 술이 또 늘어났네. 안녕하세요. 7월 24일이고요. 오늘 오빼씨 결혼하는 날이에요. 뭐 아침에 영상 걸고 하느라고 좀 늦었어요, 제가. 벌써 뭐 자유인 형님이나 우리 베트남 정착기나 벌써 출발했네, 오빼씨 집으로. 저희만 지금 따로 가고 있고요. 차가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데 차 하부 다 닿아가지고 다 고장나요. 들어갔다 나오면 거의 폐차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처까지 가서 오토바이 불러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또 들어가야 돼요. 길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결혼식 행사 준비가 한창이고요. 오빠씨 장가 가요, 오늘. 뭐, 신랑들 쪽에서 가져가는, 뭐, 결혼식. 우리 아빠는 저걸 왜 들었지? 우리 아빠는 왜 들은 거야? 야단났네. 야, 이거 들고. 신부집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신부집 쪽에 전달해주고 그쪽에서 예식을 시작하는 거죠. 행복하게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신 처제입니다. 여신 처제. 아, 우리 여순이 동안이에요. 나이 50인데 아내분이 너무 예쁘고요. 11월에 한국 입국 예정이라고 하고요.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려워. 야, 그걸 어떻게 노래를 어떻게 외웠어? 네, 오늘 7월 28일이고요. 오늘 우리 옥배 씨 한국 갑니다. 아니 발걸음이 떨어지냐고. 가기 싫어요. 색실 여기다 놔두고 발걸음이 떨어지냐고 지금. 많은 분들이 결혼 비용에 대해서 결혼 비용 얼마 정도 지출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결혼식 비용. 결혼식 비용은 한 1억 동, 한 55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예물비가 한 380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다 토탈 뭐 신혼여행 갔다 오고 장인어른 용돈 드리고 뭐 쓴 총 비용이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신부 적어도 줘야 되잖아. 학원비랑 뭐 용돈도 매달 지급해야 될 거고 그지? 신부 용돈은 얼마씩 주기로 한 거야? 1500만 동. 1500만 동? 그럼 80만 원인데 월. 그렇게 많이 준다고? 집에 용돈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자기가 벌어서 줬는데 못 주니까 용돈을 드려야 되니까 그거하고 포함해서. 그럼 자기 학원 다니는 용돈이나 집에 드려야 되는 뭐 그런 비용을 토탈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 학원 다니는 기간 내에 써야 될 용돈 한 50만 원 정도 주겠다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있었어. 그러면 그 매달 들어가는 비용을 자네가 한국 가서도 계속 지불할 생각인가? 어느 정도 도움을 드려야지. 그렇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거고. 나는 뭐 개인적으로 그러지는 않았는데 더 들어갔지 난. 처남 장가 보냈지. 뭐 집 지어줬지. 그리고 용돈 아내 용돈 하루 한 달에 80만 원씩 줬지. 그랬으니까 더 들어갔지. 신혼여행은 좀 어땠어? 좋았습니다. 좋았어? 그럼 호텔도 하드넷에서 잤나? 그렇죠, 하드넷에서. 뭐 신부하고 핑크빛 신혼여행을 갔다 왔네. 가족들은 몇 명이나 같이 가고? 총 7명 같이. 7명? 네. 그럼 차를 16인승 안 빌리고 7인승 빌린 거야? 7인승. 허니문 베이비 만들었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 뭐 좋은 시간이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오늘 오페시 올라가서 뭐 그동안 결혼식 라이브나 이런 거 다 보여드렸는데 꿈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핑크빛 미래를 설계했나? 했습니다. 했다고? 아쉬운 게 신부가 오토바이를 못 타가지고 오토바이 나가질 못한다는 게 밖에. 그럼 계속 같이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어, 신혼 때는. 근데 나중에 이제 연식이 좀 되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사이 오토바이를 좀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이 집에 오토바이가 없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건 자나 제 거고, 두 개는 친척들 거고, 이 집의 유일한 이동수단은 요거 자전거. 그래서 옥배 씨가 오토바이를 한 대 사준대요, 신부를. 나중에 베트남에 입국하면 자기가 그 뒤에 타고, 뭐 우리 집에도 놀러 오고 하겠다. 지금 이런 야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배식을 배워야지 오토바이를. 일단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시험에 떨어지지 말고. 시험도 지금 여기서 공부해서 호치민에서 보려고 했거든. 시험을 호치민에서 시험 못 봐. 응시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달락 가서 봐야 돼. 달락. 지금 10월달 시험은 달락 가서 응시해서 봐야 되고. 공부는 이제 락사에서 하되 대신에 떨어지면 뭐 되는 거야.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떨어지면 뭐 12월 시험 또 다 혼자 보러 3명 붙고 1명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해봐. 그 1명 지 혼자 다녀야 돼. 지 혼자 다녀야 되고 지 혼자 시험 보러 가야 되고 그래야 돼. 그지? 지금이야 4명이 하니까 같이 다녀도 되는데 그 중에 낙오 생기면 아주 낙오 되는 거야. 그거 잘 상기시켜서 열심히 공부하게 해야 될걸 아마. 아 오늘 또 사위 간다고 또 맛있는 거 했네. 쌈이 아주 한쟁반이에요. 아 그렇게 뭐 진짜 번개뿌리 콩 구워 먹었다. 그렇죠. 그래도 자네가 마침 베트남 들어와 있어서 일이 그나마 빨랐지 그지? 한국 가 있었으면 일정 잡고 벌써 2회 왕복 했어야 되잖아. 그렇죠. 만나서 일이 잘 돼서 결혼의 꼴이 난 우리 옥배씨고요. 이제 아내분이 토픽 자격증 맞다면 한국 입국은 초읽기다. 네, 월남 쌈을 한번 싸볼게요. 월남 쌈 드세요? 이거 월남 쌈이잖아. 일단 밤새우 해볼게요. 에이, 뭔 까먹어? 비바 오이를 에이 이 때문에 뭐? 오이 요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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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추
Trời. Ờ. Món khoe mà ăn thì ok. Ý là phát ra nè. Chà chà. Thôi mời về đi kìa. Ừ. Đây rồi. Đi đây mà xuống.자, 이거 우리 아내 운전 배우는 차인데 트렁크 엄청 크네요. 제 영상 광고에 나오는 곰트카입니다. 곰트카. 그 곰이 곰처형이 운영하는 곰트카예요. 호치민에서 보통 차량 이쪽 내려오는데 한 300만 동 받아요. 곰트카는 250만 동에 호치민 다니고 있습니다. 할머니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둘이 뭐 건강하셔라, 다음에 건강하게 만나자, 그런 얘기일 겁니다. 그 효심이 깊어요. 부모님도 직접 수발해서 다 보내드리고 이제 혼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각시를 만난 케이스인데 어른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보면 내 엄마 보는 것 같고 이렇게 마음이 짠하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번역해서 대화 전달하고 있고요. 집 성촌이라 앞집, 뒷집, 옆집 다니면서 다 인사해요. 네, 각 씨는 호치민 공항까지 따라간다고 합니다. 공항에서 이별할 것 같아서 우리 옥병을 펑펑 우는 모습 보고 보려고 했는데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내가 다 찍는 거야. 불법 도박 현장을 다 찍는 거야. 저요. 가만히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아, 그렇게 나온다고? 한국 사회를 보내야 되는 베트남 장인장모의 마음도 있을 거고요. 착잡한 이별의 시간입니다. 우리 3호 커플 옥배씨의 성공적인 결혼 오늘 이별로 마무리되고요. 조심히 가고. 여기 가운데 앉았냐? 가운데 앉았어 왜? 힘들어. 아 힘들어. 조심히 가. 한 달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가족이 생겼고 옥배 씨 혼자 뭐 한국에서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또 새로운 베트남 가족이 생겨서 너무 다행이고 가장 중요한 내 사람이 생겨서 너무 좋죠. 앞으로 꽃길만 걷기를 기원합니다. 잘 가! 아, 9월에 만나.